강요도 아닌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법원이 밝힌 이모 전 채널A 기자 구속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부 이채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선 이모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 미수죄가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이게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 기자도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편지에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함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기자 입장에 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건데 법원은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근데 이제 강요가 아니라 강요 미수로 구속된 게 이제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실제 강요 미수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강요 미수는 강요는 했지만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경우여서 강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섯 달 새 강요죄를 인정해 구속된 사례는 단 한 건인데 이것마저도 성범죄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강요 미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보다 더 적을 텐데 오늘 제가 연락해본 법조인 모두가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드물어서도 논란인데 구속 사유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법원은 일단 증거인멸을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로 꼽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시도로 본 건 이 전 기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초기화했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 전 기자 변호인 측은 그건 이미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일이었고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도 불가피했다 이렇게 반박했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 역시 검찰이 이 전 기자 휴대전화를 채널A로부터 넘겨받았고 이 전 기자도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법원이 언급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영장을 발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자, 어찌 보면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법원이 했다. 지금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영장 판사들이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 매우 간명합니다. 혐의 소명을 전제로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있는지를 따져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본안 판단도 아닌 영장 심사에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개념을 발부 이유로 꼽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본안 판단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문구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 발부 사유가 정치 선언문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런 구속 이유는 처음 본다며 각자 길이 다른 언론과 검찰 간 무슨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자를 구속하느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법조인은 아니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자,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뭔가 유착이 됐다는 거를 약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본인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이 전 기자가 구속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수사가 하나의 변곡점을 맞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또 소환하면 또 다른 국면이 열리겠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연 기자였습니다.